꽂고 있는 카타바틱 윈드 틱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 뭐가 좀 초심자들이나 아니고 좀 틀린 부분은 요 뒤축을 봄 그리고 바닥에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차이가 있고 뭐 일상이나 산이나 비브람 메가그립을 신었을 때는 이제 카타바틱은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그립이 좋다고 카본이 안 들어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여러 가지 이 트레일 관련된 브랜드들 보면 슈퍼 신어보니까 그 돌이나 흙먼지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 카타바틱 윈드로를 산 이유 이게 만들어진 신발이기여서도 산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이 국내에 새롭게 런칭한 오보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오보즈라는 신발을 많이 신고 나오죠. 근데 이 신발을 신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발은 저기 위에 보시면은 소우투스라는 등산화부터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신는 카타바틱이라는 이 트레일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카타라는 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즈만이라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요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래서 오늘은 오보즈 본사에서 박근태 팀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오보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보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박근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보즈 코리아의 박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긴 건 이래봬도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오보즈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오보즈는 미국의 몬타나주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 이제 보즈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즈만이라는 동네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이 트레일이 존재하는 그런 동네고요. 그런 동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는 또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보즈 외에 뭐 미스테리 렌치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다 천혜 환경이다 보니 제품을 기획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어서 오보즈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아웃사이드 보즈먼이라고 해서 오보즈 이렇게 이름이 생겨나게 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가게 이름도 보즈먼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또 애착이 가는 샵이기도 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보즈는 남다른 철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즈라는 브랜드의 철학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브랜드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트루 투 더 트레일이라고 해서 트레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제품을 만든다가 기본적인 슬로건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는 큰 가치는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을 만들자. 어허.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켤레를 판매할 때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보즈는 뭐 비코프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뭐 같은 업계에 좀 유명한 사례라고 하면 파타고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비코프 인증이라고 하면 이제 제조뿐만이 아니라 쉽게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뭐 업무를 할 때도
네. 친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코프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면 미코 제품을 구매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네.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실례로 뭐 미코프 인증받은 기업은 회사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자는 그런 기본 룰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회사에 쓰레기통이 없나요? 네, 알아서 집에 가서 버리거나 네. 아니면 쓰레기 배출 자체를 하지 말자가 모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자체도 친환경, 뭐 친환경 100% 안 되겠지만 친환경을 최대한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정, 소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야 하는 뭐 준수가 있습니다. 그런 룰들이.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모델을 살펴보면서 또 어떤 요소가 또 친환경적인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도 신고 있는 카타바틱 윈드로우입니다. 저는 지금 윈드로우를 착용했는데 카타바틱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타바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바틱 윈드로우를 신어봤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카타바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카타바틱은 기획 의도가 사실 저희가 산에 가는 것 자체, 행위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죠. 초보자들한테는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래서 보통은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러닝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하다못해 반스 같은 신발을 신고도 산에 가시죠. 네. 그리고 다녀와서는 아, 신발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쵸. 그리고 샵에 가면 되게 당황을 하세요. 등산화를 네. 보시면 그쵸. 신어본 신발도 아니고 무겁고 딱딱하고 야 이걸 신고 어떻게 산에 갈까 해서 러닝화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돌리시는데,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을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웃솔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되시죠. 네. 그래서 오보지에는 좀 초심자들이나 아니면 또 빠르게 산을 그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타바틱이라고 하는 이 러닝화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2년 전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느낌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러닝화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고 네. 좀 틀린 부분은 요 뒤축을 보강을 하고 쿠셔닝을 더할 수 있는 EVA 폼, 그리고 바닥에 이제 그 고무 배합 같은 것도 좀 등산에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네. 가볍게 신으실 수 있고 뭐 일상이나 산이나 트레킹, 하이킹 뭐 어디든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편하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제 카타바틱을 신었을 때는 비브람 메가그립을 신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비브람 메가그립만큼 굉장히 접지력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카타바틱은 아웃솔이 어떤 재질이기에 그 비브람만큼 그 접지력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코프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고어텍스라든지 비브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자체 개발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버즈에서는 트레일 트레드라고 하는 이 고무 배합 기술이 있어요. 뭐 그 배합에 대한 부분은 뭐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그립이 좋다고 느끼셨던 부분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옐로스톤 국립공원 쪽을 계속 테스팅을 하면서 최적의 이 배합 조건을 만들어서 아웃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립력이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북미 쪽은 돌산도 많고 좀 험난한 지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지형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저희 국내와 같은 지형에서는 좀 더 그립력이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립력이 좋다고 네, 느꼈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타바틱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카본이 들어있는 것과 카본이 안 들어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제 카타바틱 윈드라고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카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카본이 들어있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 제품이 나오게 된 계기도 요즘 뭐 호카나 살로몬이나 여러 가지 이 트레일 관련된 브랜드들 보면 슈퍼 슈즈라고 해서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제품들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프로 선수들 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좀 더 좋은 기록을 원하는 뭐 프로든 아마추어든 좀 전문적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고기능의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오버즈도 그에 맞춰 이제 윈드 제품명에 넣었듯이 바람과 같이 빠르게 산을 오를 수 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 윈드 제품입니다. 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솔이 네, 그 요즘에는 EVA라고 하는 폼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질소를 주입을 해서 밀도를 더 높여서 쿠셔닝은 더 좋대 반발력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개선 효과를 가지는 이제 그 나이트로액트라고 하는 미드 솔이 있고요. 네. 그 아래 이제 포크 형태의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포크 형태의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카본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디뎠을 때 네, 거기서 이제 힘 전달이 뒤꿈치까지 다이렉트로 일어나게끔 네, 그렇게 해주면서 뭐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조금 신발을 발을 밀어준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튕겨주는 느낌. 네, 네. 카본 슈즈가 네, 그런 비슷한 효익을 가지고 있고 네, 오버즈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산을 오르되 좀 더 그 체력적으로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이 카본을 넣어서 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빠르게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트레일 러닝화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트레일 러닝화는 또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웃솔 형태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버즈에서는 이제 트레일 러닝화를 신는 그런 분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겠다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윈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게이터도 착용하실 수 있게끔 아래쪽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게이터 채널도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돌이나 흙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메쉬로 커버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네, 신어보니까 그 돌이나 흙먼지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본 신발은 뭐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게 있나요? 사실 카본 신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네, 이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먼지가 네, 많이 묻을 거예요. 네, 네. 아웃솔에는 또 흙이 많이 묻을 네, 거고 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네, 먼지나 흙을 털어주시는 것이 최적의 이 관리 방법이고 그 너무 오염이 심할 때는 이제 네, 니곽스라고 하는 네, 그 전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버즈에서도 추천을 하는 브랜드고 대부분의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세제를 그 사용을 해서 세척을 해주시고 이제 방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수 처리 그리고 이런 그 스웨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발라서 제품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카타바틱도 지금 방수가 되는 거죠? 카타바틱이 지금 네, 여기는 방수 모델이 없는데 방수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방수 모델이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이 카타바틱 윈드로를 산 이유가 그 이게 하이킹 트레일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진 신발이기여서도 산 것도 있지만 60km 이상의 장거리를 가려고 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거리에도 적합한 신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오버즈 트레일 크루라고 해서 저희 브랜드를 이제 지지해주시는 크루분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그 중에 트레일 러닝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께도 이제 이 윈드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실제 어제 있었던 이제 그 코리아
50K 거기서 예, 이제 예. 출전을 하셔서 제품을 이제 마음에 드셔서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냥 빠르게 하이킹뿐만이 아니라 트레일 러닝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신발이다. 50km라고 하면 이미 검증이 된 거리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장거리 종주에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저. 아, 그러면 저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신발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보지는 트레일 트레드라고 하는 이 아웃솔 고무 배합 기술뿐만이 아니라 패턴에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우투스라고 하는 산을 오르는데 집중하는 기본적인 제품이고 카타바틱은 좀 더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윈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빠르고 멀리 가는 분들을 위해 해서 보시면은 얘는 그 암릉이나 이런 구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면 패턴이 좀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센터 부분이 가장 접지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배합률이 약간 틀려요. 아, 다른 부분보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뒤꿈치나 사이드까지 보강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건 등산하기 때문에 산에서 제가 신어보고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카타바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심자라든지 그냥 빠르게 또는 캐주얼하게 산을 오르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킹, 하이킹 가볍게 걷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부분이 안정성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드 부분이 보강이 좀 돼 있고 중간 부분들이 좀 더 이 소우투스 모델이랑 다르게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심자나 아니면 뭐 돌길이 아닌 부분에서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플랫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웃솔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드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인 부분이 직진성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패턴 자체가 직진에 유리하게 그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좀 더 대칭되는 패턴으로 해서 직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자, 와카타라는 제품이에요. 와카타는 슬리퍼도 있고요. 샌들도 있습니다. 먼저 샌들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들은 등산용으로 나온 샌들 같이 보여요. 그리고 보면은 아웃도어에 적합하게 이제 보이는 샌들 형태죠. 근데 등산용으로 나온 샌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등산까지 가능한가요? 정말 하드코어한 등산은 좀 힘들죠, 사실. 등산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다니는 뭐 둘레길이라든지 가벼운 산들 정도는 뭐 갈 수가 있고 여름에 계곡 트레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풋패드가 타 브랜드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풋패드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풋패드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풋패드라고 하면 이 아웃솔이랑 인솔 합쳐진 이 전체적인 부분을 바닥면을 네, 얘기를 하고 대부분 보면 저희 그 오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형태의 신발을 뭐 굳이 등산용 샌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트레킹용 샌들 또는 리커버리 샌들이라고 많이 합니다. 보통 기획으로는 뭐 산에 가서 이제 박지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발이 피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샌들로 갈아 신고 발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샌들의 개념을 갖고 거기서도 이제 박지에서도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계곡 근처에서 박지를 한다면 더운 여름이면 계곡도 좀 아래 위로 좀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탐험도 할 수 있고 시원하게 또 놀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토 프로텍션의 성능이 그 샌들보다 운동화의 느낌이에요. 앞에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샌들은 보면 이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네. 돌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한 뭐 상처가 생기거나 또 발가락이 좀 아프다거나 돌을 뭐 어쨌든 돌이나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보지에서는 이제 속건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 젖어도 빠르게 마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이 발가락 부분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 형태의 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소재는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풋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수수를 사용을 해서 30% 네. 재활용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와카타 슬리퍼를 또 이제 궁금해. 아, 잠시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네. 자, 풋패드라고 하면 네. 보통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네. 원 몰딩이라 그래서 네. 그냥 기계에서 그 좀 저희 과자처럼 네. 뽑아내는 형태의 그 인젝션이라고 하죠. 네. 뽑아내는 형태의 제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솔이랑 인솔 그리고 이제 이 트레드까지 네.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보셨던 샌들은 보시면 네. 거의 2호 소재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 네. 여기 바닥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를 눌러 보시면 네. 소재가 틀리고 다 접착을 했기 때문에. 오, 그러네요. 네, 좀 더 네. 쿠션이 훨씬 좋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 트레드가 네. 적용이 돼서 고무 배합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웃솔에 고무 아웃솔을 한 번 더 덧대서 미끄럼을 확실하게 방지도 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높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젖거나 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했던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슬리퍼인데 다른 슬리퍼들은 미끄러운데 이것도 이게 미끄럽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제 궁금증이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틀린 점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얘는 내구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제품이어서 그쵸. 코팅이 한 번 더 돼 있어요. 이 코팅은 벗겨지는 코팅이라 네. 내구성을 늘리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샵이나 어디 가보시면 네. 거의 같은 소재로 돼 있을 거예요. 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패턴을 줬지만 이제 오보지에서는 소재를 다르게 해서 아예 소재를 다르게 해서 네, 정말 아웃도어에 적합하게끔 그러네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몰드 인젝션 제품인데 저희는 이제 요것마저도 아웃솔이랑 인솔 그러네. 네, 제가 궁금해했던 게 그 요즘 슬리퍼들도 미끄럼 방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오버즈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슬리퍼를 딱 보니까 이거는 아예 미끄럼 방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아예 네, 소재 맞아요. 자체가 달라서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와카타 트레일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네. 요게 2023년까지 나왔던 제품이고 네. 요 제품이 단종이 되면서 네. 오프로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이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랩이 앞으로 조정이 돼서 뮬 형태로 신을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랩을 뺄 수가 있어요. 네. 빼면 뮬처럼 신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 없이. 아쉽네요. 저는 네.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신형인 줄 알았으면은 요거를 네, 요게 신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 길이 조절이 버클이라서 정말 네. 미세 조절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은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해요. 네, 양쪽 발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이제 벨크로로 미세 조정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프로드. 네. 그리고 이제 이지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거의 동일한데 좀 더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캠핑이나 그거는 슬리퍼죠, 완전. 네, 슬리퍼입니다. 완전 물 네. 형태의 네. 슬리퍼고 이제 이런 형태의 신발보다 좀 더 샌들에 가까운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 아, 네. 그러면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이즈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이 이제 친환경 회사니까 당연히 이 슬리퍼 재질도 좋은 소재를 썼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A를 이제 우버주에서는 사탕수수를 사용을 하고 또 재활용 이 소재를 배합을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떨어지지 않게 오랜 시간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품 하나 구매하시면 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사실 뭐 구매할 때 가서 한 그루 심고 이건 아니에요.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단체랑 협약을 해서 올해는 몇 쪽,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분기에 몇 쪽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만큼 나무를 심고 그 비용을 이제 오보주가 또 부담을 하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보주에서는 이제 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마다 한 켤레를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캠페인 이름이 원몰트리거든요. 원몰트리? 네, 원모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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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고, 아까 소개 못하신 소울투스도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보주 카타바티과 지금 와카타에 대해서 두 종류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카타바틱은 제가 신고 있는 거였고 지금 유튜브에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여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소개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등산화 또 신어보고 여러분들께 좋으면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주시고요. 친환경적인 회사고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나무 한 그루씩 심어지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신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여기 이 신발 소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Recovery 슬리퍼가 대세인데 네. 오버주도 당연히 모든 슬리퍼가 리커버리 제품으로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 풋패드 네. 자체가 얘도 뭐 원몰딩인데도 불구하고 쿠션이 되게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나 오프로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저희 신발, 그러니까 이런 트래킹화와 같은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제품을 신고 뭐 둘레길을 걸으시다든지, 아니면 저 오늘 신고 있다시피 저희 매일같이 신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